얼굴에는 자녀의 행운이 숨겨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궁 관상의 흥미로운 세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운에 대한 관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관상에는 12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부모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단연 자녀궁입니다. 자녀궁은 양쪽 눈 아래를 칭하는 자리인데요. 흔히 애교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자녀궁입니다. 이 자리는 와잠 혹은 누당이라고 하는데요. 와잠은 누에가 누워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눈밑이 통통하다는 의미이고요. 누당은 눈물 누자의 집당자를 쓴 말입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자식 때문에 한두 번은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내 자녀궁을 살펴보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은 왼쪽 눈이 아들의 운, 오른쪽 눈이 딸의 운입니다. 반대로 여성분들은 왼쪽 눈이 딸의 운, 오른쪽 눈은 아들의 운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와잠의 살이 도톰하고 맑다. 좋은 자녀의 조건은요, 와잠이 적당히 도톰할 것, 살집이 늘어지지 않고 탄력이 있을 것, 맑고 밝은 기색이 맴돌 것,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은 자손 연후, 즉 똑소리 나는 자손을 많이 낳고 사랑을 받는 관상이라는 겁니다. 눈밑이 도톰하면 부부 사이도 좋고 영특한 자식을 봅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이유는요, 와잠이 스태미너, 정력을 관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성의 눈밑이 꺼져 있으면 부인이 바람이 난다고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방광, 자궁의 기능이 좋지 않으면 누당에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기력이 떨어지면 이곳이 푹 꺼지고 다크서클이 생기는 것이지요. 피로가 쌓이니 당연히 활력도 부족하겠지요. 특히 여성은요, 눈밑이 어두우면서 입술이 부러트면 생식기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와잠에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젊은 사람은 대체로 와잠이 탄탄하잖아요. 그런데도 유독 눈밑이 주름져서 쭉 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상은 자녀운이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마이상법에서는 이런 눈은 자식이 없다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무자식 관상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누당에 맑고 밝은 기색이 맴돌 것. 다크서클처럼 어둡고 탁한 기운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은은한 분홍빛이 돌면 가장 좋은데요. 퍼석퍼석해서 주름이 잘 보이는 것보다는 햇볕에서 보면 반질반질하니 윤기가 자르르 광택이 나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식도 쉽게 생기고 자식 덕분에 집안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름이 지나치게 많다. 옛날에는 주름이 있으면 딸만 낳아서 시집을 보내니 결국 남의 자식만 키울 팔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딸을 낳고 싶어서 안달이 난 세상인데요. 그래서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오히려 자주 웃을수록 눈에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은 주름이 많을수록 마음이 높고 인복도 좋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흉상은 흉상. 이런 모양의 주름은 자식운이 별로 안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첫 번째는 현침문입니다. 이 와잠에 바늘을 매달아 둔것 같은 새로 주름입니다. 현침문은 부부와 자녀운을 동시에 보여주는데요.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아 매일 다투고, 또이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라 자식 또한 제대로 크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집은 대체로 재물운이 없습니다. 돈이라도 많으면 불화가 사그러들 텐데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니 부부와 부모 자식의 사이가 더욱 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우물정자 주름입니다. 무당에 이런 모양의 주름이 있으면요, 자식에게 불길한 일이 생기는 징조로 보는데요. 너무 거무튀튀하고 탁한 빛깔이 나면 집안 전체가 이음이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난잡한 주름입니다. 웃는 얼굴에는 주름이 있긴 하지만 몇 갈래 없고 굵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희미한 주름이 얼기설기 난잡하게 나 있으면요, 자식운도 흉하고 나의 재물운도 부족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 자식이 사고를 쳐도 수습해 줄수 없거나 혹은 자식이 내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막이 점 잡티가 있다. 자녀궁은 깨끗할수록 자식운이 좋은데요. 반대로 점, 잡티, 사막이, 특히 흉터, 이런 것들이 이곳에 있으면 자식에게 우환이 생긴다고 봅니다. 만약 어두운 빛이 돌고 사주팔자도 사나우면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도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자녀궁이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자녀궁이 좋으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영특하고 효심 있는 자식이 나오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자녀궁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상 12궁 중에서 자녀궁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게 현침문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다 하는 분들은요, 기 그리고 인중을 보십시오. 이 깃바퀴가 있으면 자식 건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깃바퀴가 없으면 무자식 혹은 자식이 있어도 속을 무진장 썩입니다. 또이 인중은요, 골이 뚜렷하고 곱게 나 있으면 자식복이 있으니 자식한테 잘 하십시오. 골이 없이 밋밋하면 자식을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셔야 합니다. 한눈 팔면 이 사고를 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식운이 아주 좋은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소중한 의견과 또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또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